서버를 서버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고 해외에는 허용을 하니까. 네, 국내에서는 지금 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게임 산업법이랑 또 연관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그럼 뭐 제가 세부 내용 몰라서 최종 답을 하기는 어려운데. 게임이냐 금융이냐 이 얘기입니다. 금융이라서 불허하고 외국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시장에서 기회를 잃고. 해외로 유출하는 상황이 네. 발생하는 거군요. 그리고 그 아까 서동원 대표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NFT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게임 아이템뿐만 아니라 NFT화를 통해 가지고 뭐 아이템뿐만 아니라 캐릭터 같은 것도 거래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게 지금 좀 어려우니까 은행 가서 거래해라. 이런 거 통장 개설해서 어떻게 그러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말로 현재 단계에서 심사에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게 아니면 일단 허용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인정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제 막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문제가 발생해서 막는다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게임이 이제 사행성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금지를 돼 있는데 이제 이게 뭐 단순히 저도 업계에서 일을 하지만 이게 무조건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는다랑 오픈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적절하게 보완이 돼서 좋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게임을 안 하시던 분들이 그런 걸 만드시다 보니 그렇죠. 전에 그 우리 게임 업계가 세계에 거의 뭐 선두 자리를 차지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망가진 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4대 악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게 게임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내에서는 규제를 하고 중국은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역전돼 버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인데 막느냐 전면 허용이냐 전면 금지냐가 아니고 필요한 적정한 수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현장에서 만들어서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거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봐. 금지 옳지 않아?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럼 허용? 100%는 불안해. 그러면 그 중간선에서 어떤 적정한 정도의 규제나 아니면 뭐 자율 규제나를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사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정부에서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정부에서 뭘 하냐면 여러분과 같은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의견 들은 다음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럼 제시를 하면 충분히 받아들이.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고 이게 이제 아마 현장에 있는 그 불신을 뭐 장난하게 사실 표현하는 거죠. 진짜 할 거야. 아니 저는 그거 인정해요.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답답함을 느끼는 게 속도가 너무 느려요. 남들은 현장에 죽겠다는데 뭐 이거 제도를 설계하거나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쪽 안 바쁘거든요.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안 그럴 거죠? 속도감 있게 저는 행정을 하는데 언제나 그 느낀 건데요. 최종 결론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빠른 결론입니다. 그리고 빠른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게 의견을 듣는 거예요. 존중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고 얘기 많이 들어주고 아, 네, 민원 접수됐습니다. 알려주고 아, 이거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아, 이거 좀 의견 좀 내주세요. 존중하고 그리고 빨리 결론을 내주면 안 돼도 별로 안 섭섭해요. 근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한 소식이에요. 아니 함흥차사에다가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 여기 가면 저기 가라 그러고 이러면 이제 화나는 거죠. 의욕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는 있겠다. 우리는.